여름철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복날 영양가 있는 육류로 국을 끓여 먹는 걸 복다림이라고 하는데요. 중복을 맞아 서울 도선사가 산하 복지시설에서 복다림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도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명산하시설인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복지관 식당 안이 분주해집니다. 복날 대표 음식 육개장을 퍼나르고 잡곡밥과 부침개, 떡, 과일까지 갖가지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냅니다. 온정이 가득 담긴 밥상 앞 어르신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맛있어요, 맛있고 해줄게 감사하죠. 마음이 뭐라 그러지 섭섭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삼복 중두 번째 복날인 중복을 맞아 삼각산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다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름철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복날 영양가 있는 육류로 국을 끓여 먹는 복다림. 요즘은 복다림 음식으로 주로 삼계탕을 먹지만 예전에는 쇠고기 양지머리로 만든 육개장을 즐겨 먹었습니다. 건강하게 올여름 잘 나시고요. 복다림 하는 게 더운 여름 잘 나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준 여기 복지관의 이승재 관장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도선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선사 측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복다림 음식 450인분과 함께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모든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같이 만들어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기도 도량인 삼각산 도선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 실천 행사를 최근 들어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불교계의 음식 공양이 지역민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